50명이 들어와 주셨네요. 여러분들 함께 티어프 적극적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SS는 뭐 타츠는 뭐 어쩔 수 없고 심해왕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따로 뭐 각성이든 뭐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도 나는 격투 타입으로 나온 게 참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격투 타입으로 나와서 여지껏 우리가 묵혀놓은 격투 재료들을 다 심해왕한테 세울 수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메리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크리스마스 타츠마키가 과금러들이 뽑아서 키우기는 굉장히 좋은데 뭐 무과금러들을 꿈도 못 꾸는 캐릭터니까 힘들고 그리고 초반부터 맞는 캐 꾸준히 육성하신 분이면 보로스는 SS 딜러로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금속 배트는 불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 중에 끼는 것 같아요. 저도 금배는 계속 넣고 하거든요. 자, 오늘의 티어표는 최신판으로는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S의 우리 크리스마스 타츠, 근데 육성이 어렵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무과금의 희망 타츠마키. 타츠마키 이게 게임의 재미와 연결된 부분인데요. 게임 재미 무시하고 내가 무조건 밀고 싶으면 기계코어 끝까지 올리세요. 그냥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리미터 해제하고 기계코어 끝까지 올리셔야죠. 그리고 심해왕, 자, 심해왕 스킬 쓰면 5명 피해 줍니다. 그리고 해외서버에서도 심해왕을 굉장히 높이 쳐주고 격투 타입으로 나온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금속배트, 자, 17, 18 챕터에서는 필수입니다. 필수. 불굴을 무시할 수 없어요. 절대로. 자, 타츠 없으면 계정 바꿔야 돼. 맞는 말이죠. 자, 보로스 초반에 나온 맞는 캐기 때문에 초반에 과금하신 분들은 지금 꽤나 키우셨을 거예요. 계속 데려가야 되는 캐릭터라고 봅니다. 자, S 플러스. 자, 우리 웨르자르가르도 보고요. 자, 레전드까지 올려서 재능 육성해서 스킬 쓰면 좀비 각 나옵니다. 꾸준히 육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는 올릴 수 있는 킹, 그리고 크리스마스 동제 딜러로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제 많이 데려갑니다. 그 랭커들 덱 보니까 동제가 많이 껴있더라고요. 자, 동제도 데려가시면 좋고, 그리고 번견맨, 각성 백신맨, 오늘 나온 뭐 고케츠. 근데 고케츠가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딜러 중에선 타츠 못지않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에 따라서 SS까지 올라갈 확률이 큰데 무과금으로 데려갈 수는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S 플러스에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S에 자, PVP에서 강한 장점을 보이는 우리 가로우, 그리고 크리스마스 후브키, 그리고 버프캐 중에서는 그래도 무과금이면 꼭 데리고 가야 되는 제노스, 썩소님도 쓰는 제노스, 그리고 소니, 그리고 기절주는 아수라 카부토, 그리고 A에는 게르간 슈프, 게르간 슈프 버프 있습니다. 옛날엔 진짜 못쓰는 문어일 뿐이었는데 그래도 버프 주는 부분들이 상당해져서 A에 놓고요. 그리고 A에 놓는 캐릭터들은 각자 캐릭터의 특성이 뚜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탱커 중에서 최고인, 현재 최고인 탱크톱 마스터, 그리고 한 턴 묶어주는 후부키, 그리고 한 놈만 패는 실버팽 할아버지. 근데 이 실버팽 할아버지가 리미터 해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A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딜러 중에서는 타츠 다음이라고 하는 황금볼인데요, 무과금으로 육성하기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지껏 계속 저평가해왔던 회복주는 아마이를 A까지는 올렸습니다. 그리고 B에는 나머지 쩌리들로 확인하시면 되고, 쩌리 정액해로. 근데 여기서 마츠게랑 나메쿠자라 쓰는 B기까지 올리는데 조금 더 가게 돼서 덱을 추가 정리할 때는 나메쿠를 빼고 마츠게를 앞으로 놓는 게 타츠가 크리터질 확률이 더 높아서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티어표는 지금 현재 최신판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